영상 또 나왔어? 야, 이렇게 큰 나무 이런 밑둥 아래 파다 보면 나와요 여러분들. 자, 오 좋아요. 지금 자 홍다리 사슴벌 유충이랑 꽃무지 유충 나왔고요. 오 지금 땅파다 땅이 아니라 나무파다 보니까 여기서 번데기 방에서 오 넙적이 나왔어요. 오 야 꼭 외국 사슴벌레 같네. 이게 색깔이 이대로 굳었으면 좋겠다. 색깔 되게 이쁘죠. 안녕. 오. 오, 자 여러분들 지금 깜짝 놀랐어요. 파다가 오 장난 아닌데 큰데 얘. 자 유충 낚시. 자 유충 낚시. 아 안 나온다 안 나온다. 자 야 좋아요. 야 이 큰 유충 나왔어. 넓적인가? 어 넓적이 같은데 얘도. 짜잔. 와 오자마자 10분 만에 이 정도. 클라스 오자였네요. 자 근데 지금 이게 원래 여러분들 좀 의아스럽지만 원래 첫 번째 날 잡다가 사정이 생겨서 급하게 내려오느라 채집을 2탄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어서 하고 있는데요. 장수풍뎅이를 잡았긴 했지만 오늘의 초점은 홍다리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우리 토곤조아 친구랑 열심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좋아요. 오 야 이게 다리 보이세요? 홍다리가 나왔네. 자, 오, 수컷인가 봐. 야, 수컷인가 봐. 아, 암컷이네. 홍대 암컷이에요? 오, 야. 야, 우리 투곤조아 친구가 잡았어요. 이게 촬영이랑 채집이랑 하는 게 되게 힘드네요. 그렇죠. 오. 야, 오. 야. 홍다리 얘기하자마자 나와버렸네. 좋아요. 아, 뭐야? 와, 여기 줄줄이 있는데요, 그냥 홍충? 아, 여기 홍다리 나왔잖아. 근데 네. 여기 애사슴벌레가 나와? 실화야? 넓적이 홍다리에서. 어? 그러네. 야 여기서 넓적이 나왔지. 여기서 넓적이 나왔지. 여기 홍다리 나왔지. 여기 애사 나왔지. 다음은 왕사. 어? 왕사각? 어? 아, 네 잘 안 나와. 야 꽤 큰데? 그렇죠. 야 이쁘다 얘. 올려볼까요? 오, 야. 살아있네. 야 애사 크다. 그러니까 한 4cm? 어 아니야. 아, 3.9? 어 3.7? 아 이게 바로 브리더들의 소소한 재미죠. 채집 계속 이어나갈게요. 오! 저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그 지며느리 있죠? 공벌레. 여기 거절이도 있고 한데 거절이랑 공벌레 좀 잡아가려고요. 근데 무늬가 너무 이쁜데? 거의 메가볼 수준인데 진짜? 야 좋아. 자 중간 점검이에요. 지금 한 20분 30분 거량 채집을 했는데 이거 말고도 다른 클린 케이스가 있어요. 근데 중요한 거는 우선 애사슴벌레도 채집이 되었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지렁이 사우루스 무지개 색깔 잡혔어요. 엄청 큰 친구 잡혔고 그다음 홍다리 사슴벌레 그리고 오동통한 장수풍뎅이 유충 그다음에 넓적 사슴벌레 유충이랑 애벌레까지 채집이 되었습니다. 자 우선은 오 되게 많이 잡혔네. 사슴벌레 빼고 다 잡혔죠? 자 여러분들 저 빼빼로 하나만 먹고 갈게요. 뭐야 이거? 뭐지? 뭐야 이거 진짜 이거 뭐야? 헐 와 송충이 같은 거 나왔어요. 와 나무에서 이런 게 나오네. 와 여러분들 노린재 같이 생겼는데 엄청 많네요. 와, 와 진짜 신기하다. 여기 되게 많아요. 군체 생활 하나 봐요. 와 여기 되게 많다. 이야. 자 여러분들 아쉽게도 지금 채집을 1탄에 이어서 2탄까지 했는데 홍다리 사슴벌레를 목표로 잡으러 왔지만 많이는 못 잡았어요. 대신 1탄 때는 그래도 열댓 마리 잡았죠.
자, 오늘 장수데이까지 뜻밖의 이 선물을 받아가지고 제가 한번 잘 길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 장수데이 요충들은 잘 키워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벤트를 할 예정이니까 좋아요, 구독하기 한 번씩만 많이 눌러주시고요. 자, 오늘은 채집을 좀 만족스럽게 할지 못했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. 다음에 봐요. 안녕. 요시.